전무님. 전무님. 큰 사모님께서 중환자실로 옮기신 지 4일째인 어제 새벽 4시에 사망하셨답니다. 큰 사모님께서 보유하셨던 주식은 지금의 회장님께 고스란히 상속됐다고 합니다. 이제야 회장님께서 명실공히 경영권을 가지신 최대 주주가 되신 겁니다. 이제 회장님께 연락만 오면 모든 일은 전무님 뜻대로 되시는 겁니다. 근데 왜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없을까요? 걔는 남자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애야. 틀림없다 그건. 대신 죽으래도 원통해하지 않을 유일한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지. 애미를 잃는다는 건 그런 거다.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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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아! 아빠 어딨어? 4층 하수도막에서 뚫으러 가셨어요. 에? 아니 통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야 원... 수정아! 네. 야 이 아저씨가 드디어 해냈다고! 또 경마하셨어요? 아, 얘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아저씨 저 경마 끄는 지가 언젠데지. 그럼 무슨 일이신데요? 드디어 할아버지가 결심을 하셨어. 아, 결심을 하셨다니까. 결심이요? 무슨 결심? 아, 순정이 너 장학금 주시기로 했어. 어? 대학 보내주실 거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네가 공부만 잘하면은 할아버지께서 장학금 주실 거야. 아, 대학 보내주실 거라고. 정말요? 그렇다니까! 아니,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말이다. 아, 나도 미친 척하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본 거지 뭐. 아, 할아버지가 그런 결심을 할 줄 누가 알았겠냐. 너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 잘 알잖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순정아.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큰 아저씨가 하자고 한 거라고? 고마워요. 아니 너 중요한 사실 말이야. 너 잊지 마. 어? 이 큰 아저씨가 처음으로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거라고. 어? 네, 알았어요. 돌아다니면서 책임지고 소문낼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역시 똑똑해. 순정아. 어이구, 박씨. 해냈어. 아빠, 할아버지께서 나 장학금 주신대. 장학금? 말려주면 겨우 내 잘 먹겠네. 아줌마! 아줌마! 왜 그래? 숨 넘어가겠다. 이 기쁜 소식을... 아줌마한테 전할 게 아니고 오빠 언제 와요? 오빠가 이 시간에 집에 와. 무슨 기쁜 소식을? 아줌마한텐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닐지도 몰라요. 안에 누구누구 있는데요. 뭔데? 아줌마, 할아버지께서 저 장학금 주신대요. 그 기쁜 소식 이 아줌마 벌써 알고 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좋으냐? 그럼요. 아줌마, 고마워요. 에휴, 내가 뭘한 게 있다고. 말리지 않으셔서 감사하다고요. 에이구, 하여간. 기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아줌마도 기뻐하실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왜 안 기뻐해, 좋은 일에? 엄청 말리고 싶으셨을 텐데. 뭐야? 여간
너네 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이 다음에 아줌마도 잘할게요. 아내 살아있어요? 조그만 게 아주 세상만사 점을 쳐요, 점을 쳐. 아이고 참. 야, 이거 재밌네. 아니 이게 그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 말이야. 아니 나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이거 훨씬 재밌는데. 어? 아, 예. 자네도 한번 해볼 텐가?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이러기 시작했다면 이거 멈출 수가 없어. 어르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를?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살다가 이런 날도 있구나. 정말 실감이 안 납니다. 됐네. 알았어. 고맙다 이거지. 열심히 살면 돼.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자네가 한번 해볼 텐가? 이거 생각보다 이거 은근히 재미가 있어요. 어? 예, 저 꼭 해보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그 구두 수선 안 하고 또 이것만 터뜨리고 있으면 곤란하지. 어? 아, 예, 저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람이 싱겁기는. 온 김에 차 한잔하고 가. 잘 됐네요. 정말 큰 걱정 더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일도 우리 큰애가 적극 권장을 했어. 아, 예, 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하여튼 우리 집안의 대소사는 우리 큰애가 다 결제를 해요. 순정이 그것이 여간 영리한 애가 아니에요. 그 머리로 뭘 못하겠어요. 잘 키우시면 보람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아, 그렇다면은 그 순정이를 말이지. 장차 봐서 우리 손자 며느리로 한번 삼아볼까? 응? 아들, 공부 잘 돼? 왜 또 들어오셨어요? 출출하지 않아? 놓고 나가세요. 모의고사에서 화학이 잘 안 나와서 걱정이다. 신경 좀 끄세요. 아, 엄마가 시험 보러 갈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나갈게. 미안해, 미안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히 해, 그냥. 응? 속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그래, 너 어디 시험만 끝나고 보자. 아유, 진짜.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한 시간만 자야겠어요. 알람 울려도 못 일어나면 엄마가 좀 깨워줘. 그래, 알았어. 자. 2시에 깨워달라 그랬지. 아이고, 완전히 입술을 학부모와 같이 치르는 거지, 이게. 어우, 졸려. 센 거야? 열심히 해서 주변 성원에 보답해야지. 야, 너 이제 중학생인데 뭐. 건강도 생각해야지. 한참 클 나이에. 주변 성원에 보답하다가 장렬히 전수하겠다. 야, 너 눈까지 뻘겋다. 야,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자. 아빠가 아침에 깨워줄게. 아빠, 내가 오늘 무슨 생각한 줄 알아? 무슨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참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가슴이 막 따뜻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밥 안 먹어도 행복한 거 있지? 야, 아무리 행복해도 밥은 먹어야지.
아빠도 알겠지만 주인집 할아버지가 얼마나 굳으세요. 돈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분이잖아. 얼마나 내가 예쁘면 장학금을 주시겠어. 안 그래? 다른 가족들도 모두들 기뻐해 주시고 큰 아줌마도 역시 모두 날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주변 성원에 보답해야 된단 말이야.